곱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발주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측 연산으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가와 수량 합계에다 커서 놓고 equal 단가 셀 C의 5번 셀 곱하기 D의 5 엔터 치면 합계 금액이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합계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곱하기 함수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qual product니까 PRODU 하면 자동으로 함수가 나옵니다. C5 단가 클릭해 주고요. 쉼표한 다음에 구분한 다음에 D의 5 수량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조건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D5번 셀에다가 커서 놓고요. equal 곱하기 함수를 불러옵니다. product 그 다음에 CO 금액 쉼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수료율 GO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을 잡아당기면 모두 산출이 됐습니다. 금액이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곱하기 함수,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측 연산의 슬래시를 이용해서 단가를 구해보겠습니다. 가격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가 나오겠죠. 가격에서 2, 4 나누기 C4입니다. 단가 D4에다가 커서 놓고요. 2, 4 슬래시 C4 엔터 치면 단가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나머지 단가도 산출이 됩니다. 나누기 함수를 이용해서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quotient라고 하는 나누기 함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 D2에다가 equal 하고요. quotient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냅니다. quo 치면 나타납니다. 2, 4 쉼표 C4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단가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나머지는 느림을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에 있는 값도 일단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quotient라고 하는 나누기 함수를 이용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